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글로벌 라이브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2교시에는 미래세대우의 권영배 팀장님 나오셔서 중국 통신산업과 5G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중국도 5G 가입자들 많이 늘어났어요? 네, 최근에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작년 올해 1월 예. 정도까지 했을 때 제가 보고 있는 차이나 모바일이라는 회사의 5G 가입자 수가 한 1.4억 명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예. 네, 꽤 많이 늘었죠. 제가 작년에 한 하반기쯤에 예상하기로는 작년 연말 정도면 네. 그러니까 뭐 1월이랑 한 달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뭐 월천 8천만 명 뭐 그 정도 봤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아무튼 하반기에 그 아이폰 12 네. 그러니까 좀 플래그십 폰들 나오고 중국에서 새로운 폰들 많이 나오면서 5G 가입자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중국의 통신 회사, 우리로 치면 뭐 SK텔레콤, KT, 뭐 LG유플러스, 네. 뉴의 이런 회사들, 네네. 중국은 뭐 차이나 모바일 뭐 이런 회사 네. 있을 텐데 그런 회사들이 요즘 들여다볼 만한 투자의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해주시겠다고. 네,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좀 전에 저희 그 말씀 들으셨겠지만 예. 요즘 뭐 성장주에 대한 좀 뭐 우려 이런 것들이 시장에 많이 있죠. 있고 네. 뭐 어제는 좀 반등하긴 했지만 최근에 좀 한 달 가까이 네. 좀 힘든 시기가 있었잖아요. 뭐 저희 그 뭐 제가 뭐 시장 그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희 그 매크로 쪽에서 보시기로는 아무튼 금리에 대한 뭐 상승 압박 이런 네. 것들은 앞으로 좀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인플레 압력도 좀 크고 예. 뭐 최근에 뭐 유가도 많이 오르고 원자재 가격 이런 것들 많이 오르고 하니까요. 시중의 유동성도 풍부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제 생각에는 투자자분들은 뭐 제가 방향을 제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선택의 기로에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뭐 옛날에 이렇게 펀드 매니저분들한테 가끔 이제 전화를 드려보면 어떤 주식에 대해서 파세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만약에 드렸다고 해요. 네. 가끔 이제 좀 셀 리포트를 쓴 적도 있었거든요. 팔라고 전화를 드리면 예. 들리는 답변은 뭐 네 말 알겠다. 그런 것 같아. 팔게. 근데 팔면 뭐 사야 되니? 그걸 꼭 물어보세요. 또 반대로 어떤 주식이 되게 좋아 보여서 네. 이거 뭐 주가 많이 빠져 있고 이거 사세요라고 추천을 드리면 뭘 팔고 사야 되니? 뭘 팔고 사냐? 그러니까 아까 이프로님 말씀하신 대로 이 개인 투자자들은 예. 저도 이렇게 전에 현금만 갖고 있는 거 이거 좀 되게 힘들거든요. 이게 예, 계좌에 예. 현금이 있으면 주문 예. 넣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투자자분들이 지금 시기에서는 뭔가 성장주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 이게 좀 흔들리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뭔가 다른 액션을 취해야 되는 고민이 계실 텐데 대안이 없으면 그 액션을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성장주가 팔면 좋을 시기일 것 같기는 한데 네. 팔고 어딜 가란 말이냐? 그렇죠. 팔고 뭐 다른 더 좋은 대안이 있어야 이제 액션을 할 수 있는 건데 다른 게 있었으면 내가 이거 왜 샀겠어? 그렇죠. 예. 근데 만약 대안이 없으면 성장주 지금 조정받았지만 다시 이제 뭔가 다른 실적이 됐건 뭐 판매량이 됐건 이런 성장 모멘텀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네. 뭐 그런 게 이제 선택이 되는 거겠죠. 근데 제가 오늘 차이나 모바일을 말씀드리려는 이유는 약간 이제 이런 고민에 빠져 계신 투자자분들에게 네. 대안을 드리고자 그런 목적이 큽니다. 좀 정리를 하고 나면 이것도 투자 대안으로 볼만하다 지금. 맞습니다.
일단 뭐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거면 당연히 굉장히 싸고 예. 이 또 통신주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굉장히 안정적이고 약간 조금 좀 안 좋게 표현하면 좀 지루한 그런 네. 주식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어찌 보면은 이제 5G라는 그 사이클이 왔죠. 그 통신주도 좀 그냥 단순한 관점으로 보면 그냥 사이클이에요. 3G에서 4G 넘어갈 때 4G에서 5G 네, 한번 쭉 바뀔 때 한번 쭉 올라가고 올리다 보면 이제 또 많이 이게 전환이 된 상태가 되면 그래서 3G에서 4G로 많이 대부분 전환됐다. 네. 그러면 이제 좀 규제가 들어오죠. 전화기는 너무 비싸다. 아, 요금 뭐 이런 거. 예, 요금 인하 압력이 그때 그게 이제 다운 사이클이죠. 그러면서 이제 또 다음 그 다음 세대의 통신 기술이 들어오면서 생기고, 또 사이클이 생기겠죠. ARPU 평균 요금 올라갈 거라고 또 해서 올라갔다가 예, 다시 규제 생기고. 네. 그건 다른 나라도 그래요. 중국도 그렇고. 다 그렇죠. 예. 어차피 통신 산업이라는 거는 정부가 좀 강하게 규제하는 산업이지만 예. 또 한편으로는 중요한 인프라거든요. 근데 인프라 투자를 해야 돼요. 5G 예. 투자를 해야 돼요. 5G 네트워크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디지털로 뭐가 전환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굉장히 네. 푸시를 하는데 예. 그러려면 5G 투자를 해야 되고 근데 투자는 뭐 돈이 있어야지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투자 초기 4G에서 5G를 넘어가는 그 초기에는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요금에 대한 규제 이런 걸 거의 하지 않습니다. 네. 하면 안 되죠. 통신사들이 무슨 자선사 갖고 다니는데 네. 그래서 지금은 또 작년부터 중국의 5G 투자가 재작년부터 시작이 됐죠. 작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깔고 네. 올해도 뭐 계속 깔겠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가입자 수를 이제 쭉 늘리면서 이게 거의 한 20% 가까이 왔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네. 이 정도 속도라면 올해 말이면 거의 한 30%대 중반 이상은 쉽게 갈 것 같습니다. 아 지금 가입자 숫자 늘어나는 게 네, 늘어나는 추세로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10명 중에 3명은 5G 가입자일 네, 것이다. 네, 보수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이런 업사이클이 향후 한 2년 이상은 전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그 기간에는 정부의 규제는 거의 없을 거고 네. 통신사들은 굉장히 쉽게 편하게 그동안 투자해놨었던 것들을 회수하는 기간이 되겠죠. 요금은 좀 비싼가요? 5G가?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도 4G 대비 그냥 두 배 정도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두 배 요금 내고 왜 5G를 사요? 뭐 특별하게 뭐 달라지는 건 없을 텐데. 그게 일단 제가 그냥 생각해 보건데 일단 첫 번째로 예, 예. 전화기를 바꾸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새 휴대폰 싸게 주니까. 그렇죠. 그게 네. 통신사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마케팅 수단이기도 하고 예. 이 사람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애플 아이폰 12 얼마죠? 한 100만 원 넘잖아요. 네. 그거를 중국 사람 입장에서도 싼 게 결코 아닌데 그거를 통신사가 5G 가입하면 뭐 많이 지원 보조금 지원해주고 해주겠다. 예. 뭐 한 24개월 할부로. 그러면 이제 또 할부란 거에 또 여기서 또 이제 사람이 약해지잖아요. 네. 그런 게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되고. 그래도 좀 다행스럽게 최근 들어서는 5G 전용 컨텐츠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클라우드 게임 같은 거요. 네. 그래서 이런 컨텐츠가 약간 좀 동기부여를 하는 것 같고. 알게 될 네. 거고. 제일 좋은 건 말씀하신 대로 콘텐츠가 동기부여가 돼서 맞습니다. 요금이 따블이라도 나는 내고 할 거야. 네. 그렇죠. 전화기 그건 내 돈으로 살게 어차피. 그렇죠. 라고 돼야 이제 그게 이제 좋은 상황인데 네. 지금까지만 보면 요금은 비싸지만 전화기가 싸니까라는 말은 사실은 통신회사가 일시에 목돈 주고 나중에 이제 할부로 전화기값 뽑아내는 요금으로. 그렇죠. 그런 사이니까 소비자도 계산기 두드려보고 야 요거 요금이 비싼데 내가 새 휴대폰 내 돈으로 살까 아니면 요거 싸게 보조금 받을까 하면 하다가 그래도 보조금이 좀 낫네 하니까 이거 사는 그렇죠 맞습니다. 거라서 네. 요금이 좀 오른다고 해서 통신사들한테 좋을 것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콘텐츠를 좀 활용하게 되고 그런 걸로 인한 뭔가 네. 변화가 조짐이 보이면 그렇죠 이제 그게 그러니까 다소 희망이 그 보이는 건데 사이클이 바뀌는 그러니까 세대가 바뀌는 초기에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옛날에 3G에서 4G로 넘어갈 때도 그랬거든요. 네. 통신사들이 먼저 돈을 써요. 마케팅 비용 쓰고 전화기값 보조해주고 그러면서 최대한 가입자를 모읍니다. 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약간 임계량 크리티컬 매스 이 정도가 달성하면 예.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 산업이 생기기 시작해요. 생기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전에는 만약에 5G 가입자가 없었다, 뭐 한 네. 중국 다 통틀어 봤자 100만 명밖에 안 됐다라고 하면 그 시장을 상대로 누가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겠어요? 근데 지금은 뭐 한 1억 명이 훌쩍 넘어갔으니까 이제 시장이 있네.
그러면 이제 5G용 컨텐츠를 만들게 될 거고 예. 그럼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거 또 보다 보면 재밌거든요. 클라우드 게임 하다 보면 재밌을 거란 말이죠. 예, 예. 신경 써서 만들었을 테니 지금부터는 이제 통신사들이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알아서 5G 가입으로 5G를 넘어오는 그런 수요가 지금부터 쭉 가는 거죠. 그거는 실제로 봐 이런 것도 나오고 이런 것도 나오잖아까지는 아직 안 보이더라도 그렇죠. 올해 네. 연말 되면 3명 중에 1명은 5G 가입자일 텐데 네 맞습니다. 콘텐츠 회사들이 가만히 있겠나 그렇죠. 하는 거에 대한 합리적 추론이라 이 말씀이죠. 네.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3G에서 4G로 넘어갈 때 네. 이렇게 그냥 3G폰 쓰고 있는데 이렇게 뉴스 같은 거 보다 보면 벌써 약간 동영상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예. 데이터가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4G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예. 그런 시기가 앞으로 2년 안에 2년 동안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펼쳐질 거고 그 시기가 통신사 입장에서는 정말 이제 사이클에서 몇 안 되는 네. 몇 년 안 되는 짧지만 잠깐 굵게. 먹고 나올 수 있는 예, 뭐 나오는 건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또 제가 그러면서 여기서 조금 더 주목하는 거는 예. 제가 그 인공지능 관련된 것도 좀 말씀을 엮어서 드릴 수 있을 것 5G가 같아요. 5G가 그 관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인공지능 이제 하려면 예. 좀 가까운 곳에서 뭐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이 구비가 되어 있어야 이 인공지능 기기 아니면 클라우드 게임 이런 것들이 클라우드 게임도 결국은 다 인공지능 기술 다 활용하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데이터 센터랑 굉장히 빠른 속도로 통신을 하고 해야 뭔가 더 나은 그런 게임도 할 수 있고 지연도 없이 끊김 없이 콘텐츠를 이제 즐길 수가 있죠. 그러려면 데이터 센터를 이제 곳곳에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통신사들은 이미 그런 네. 위치를 옛날에 전화국 이런 거 다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KT 같은 경우도 곳곳에 전화국 자리가 있잖아요. 네. 그런 곳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설치해서 인터넷 데이터 센터 사업, 클라우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4G 시절, 뭐 3G 시절만 하면 통신사들은 뭔가 그냥 뭐 전통적으로 그냥 개인을 상대로 전화요금 받는 네. 그 정도 비즈니스가 대부분이었는데 아니면 좀 인터넷 사업 네, 네. 이것도 그냥 B2C잖아요. 월달 한 달에 요금 받는 예. 네. 지금 5G 시대에서는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 그 사이클도 이제 알프가 늘어나는 업사이클이 오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인공지능 클라우드를 서비스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 산업이 통신사들이 새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생기는 거죠.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 일종의 원격 가상 하드 예, 고객 입장에서 됩니다. 네, 네. 그 사업을 하려면 서버가 잔뜩 쌓아놓고 회선 연결해놓고 여기 거 연결해서 쓰세요 하는 사업이죠. 네, 그렇죠. 네. 그게 과거에 4G나 3G 때는 통신사가 못했던 사업입니까? 굳이 통신사가 할 필요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렇게 통신사가 곳곳에 데이터 센터를 놓고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데이터 센터를 배치해서 그 사업을 하는 이유가 네. 콘텐츠, 5G용 콘텐츠 같은 경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지연이 없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4G, 3G 시절의 콘텐츠들은 그런 콘텐츠가 없었던 거죠. 그냥 단순하게 굳이 안 해도 굳이 그냥 뉴스에 사진 붙은 거 좀 보고 동영상 다운로드, 동영상이 뭔가 그 화질 이렇게 아주 높지 않았잖아요. 네, 그런 네. 것들은 굳이 뭐 아주 고속으로 가까운 곳에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센터가 필요 없었죠. 그냥 좀 한 나라당 하나 아니면 네. 큰 지역당 하나 그 정도면 충분했는데 네. 이제 5G용 콘텐츠로 넘어가서는 그거 가지고는 지연이 발생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네. 서비스의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굉장히 가까운 물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데이터 센터를 배치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의 일정 용량과 서버를 그 5G 콘텐츠 제공하는 업체가 사서 그렇죠. 요금 내고 써야 된다.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게임 같은 거겠죠. 그렇죠. 클라우드 게임을 서비스하는데 가까운 곳에 넣어줘야 되는데 그걸 클라우드 게임 만드는 게임 회사가 네. 데이터 센터까지 다 건설해서 그럴 필요 없죠. 다 이제 통신사가 됐건 어디가 됐건 그런 데이터 센터를 써야 될 텐데 네, 임대해서 쓰는 건데 그 수요도 늘어난다. 네, 통신사 입장에서는 그런 걸 이제 통신 네트워크도 제공하고 데이터 센터도 제공하고 예.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생기는 거고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 그 제가 말씀드린 차이나 모바일은 이쪽에서 매출액 증가율이 거의 막 50% 넘게 나오고 네. 있습니다. 예. 네, 아직 비중은 작아요. 그렇지만 통신사들이 뭐 옛날에 좀 지루한 비즈니스 하다가 성장 모멘텀 별로 없었는데 네. 이게 뭐 갑자기 50%씩 늘어나는 비즈니스가 생겼네. 이제 뭔가 다른 앵글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5G는 제 경험으로는
작년 이맘때부터도 괜찮다, 이제 올해 많이 늘어난다 하다가 결국은 그 해에 잘 안 늘어나고, 네. 투자도 예정대로 안 되고 수요도 제대로 안 늘어나고 그랬던 경험이 한번 있어서, 얼마 전에도 우리 5G 투자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네. 이거 B2C로는 안 갈 것이다. 통신회사도 안 간다고 하고 심지어는 우리 정부에서도 이거 B2B로 좀 할 것 같은데 뭐 이 정도로 그냥 정리하는 분위기였다고요. 그래서 그런가 하던데 또 이번에는 이제 B2C로 막 게임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정말이었으면 좋겠다. 일단 그게 결국에는 네. 그 기반이 얼마나 빨리, 그러니까 수요 기반이 확보되느냐 뭐 네. 그런 차이일 것 같습니다. 네. 가입자 수가 원활하게 많이 늘고 예. 물론 이제 아직도 5G 같은 경우 이렇게 가끔 이제 뭐 기사 이런 거 보면 좀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나온 기사들은 네. 요금은 엄청 비싼데 엄청 잘 끊긴다. 이게 뭐 폰은 5G 폰인데 그냥 연결 예. 잘 안 된다. 그런 약간 뭔가 네트워크의 퀄리티가 좀 더 좋아질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좀 제가 돌이켜 보건데 결국에는 네. 뭔가 통신 이 세대가 바뀌는 그 초기에는 늘 겪었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뭔가 좀 시간이 해결해 줄 일, 가입자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일인 것 같고, 약간 조금 더 첨언 드리면 네. 지금 사이클에서는 이제 보면 5G라고 하면 그동안 제가 알기로 약간 장비주를 많이 그랬었죠. 초기에는 가지셨죠. 먼저 깔 테니까 그렇죠? 장비주가 돈 먼저 벌겠죠. 통신 장비 예. 많이 필요하고 기지국 세워야 되고 뭐 이것저것 갖다 달아야 되니까 예. 통신 장비 쪽이 많이 모멘텀을 받았는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통신 장비 투자는 어찌 보면 모멘텀 상으로는 이제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 차이나 모바일 같은 통신사들이 결국엔 통신 장비를 구매하는 수요처잖아요. 네. 그들이 지출하는 투자비가 결국엔 통신 장비 판매 회사들의 매출이 되는데 예.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캐펙스 그 설비 투자비가 거의 이제 5G용으로는 증가율 측면에서는 피크를 예. 쳤습니다. 그게 작년이에요. 그 말은 그 전에 4G 투자를 많이 하던 게 이제 5G로 비중이 바뀌면서 네. 5G 투자가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미 그러고 있거든요. 이미 4G는 거의 투자를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이제 모멘텀으로 가는데 이제 장비 그 수요 모멘텀 증가율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는 별로 재미가 없고, 그리고 보면 통신사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이 장비라는 거는 처음에 설치할 때는 좀 비싸게 사줘요. 그렇지만 이제 이게 대량 생산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사서 쓰는 입장에서는 네. 이제 좀 깎아주세요 뭐 이런 시기로 접어들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장비 쪽은 제 개인적인 생각 좀 매력이 떨어지고 예. 오히려 이제 통신 서비스 하는 회사들한테 좋은 사이클이 온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면 뭐가 제일 먼저 5G 서비스로 각광받으면서 야 5G 가입한 보람이 있네 이제 이런 걸 소비자들에게 느끼게 할까요? 왜 그런 게 하나도 제가 통신사라면 내가 우리가 만들어줄게 알아서 게임 회사들은 가입자가 몇 명 안 되니까 이건 기다리다가는 안 만들어줄 거고 고객들은 도대체 5G로 할 수 있는 게 뭐야? 맨날 묻기만 하고 네. 그러니 그냥 우리가 하나 해줄게 또 해줄만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아직도 그래도 클라우드 게임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게임 담당하는 친구들이랑 얘기해 보면 네. 이게 게임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거는 이게 5G용 게임이어서 뭐 더 재미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게임이란 건 진짜 그 게임 그 컨텐츠 게임이 이 진짜 재밌는 게임이면 이게 5G용이건 뭐 무슨 뭐 콘솔이건 하는 거고 무조건 잘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아직은 좀 그 클라우드 게임 쪽 클라우드 게임용으로 게임을 만드는 게임 회사들이 좋은 네. 그런 컨텐츠를 넣어주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더 잘 만들어서 자기가 이제 뭔가 퍼블리시하거나 그러니까요. 다른 쪽으로 퍼블리시하거나 콘솔을 만드는 예. 그쪽이 아직 더 크니까. 예. 근데 그래도 이쪽 5G 가입자가 조금 더 늘어나고 늘게 되고 그리고 뭔가 약간 이런 네트워크의 끊김 이런 것들도 네트워크 퀄리티도 좀 더 안정이 된다고 하면 예. 그래도 저는 가장 가능성 있는 거는 게임 클라우드 게임으로 게임이 먼저 보고 있습니다. 것 같다. 네. 그러면 그런 쪽 투자는 통신주 투자보다는 더 낫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아 게임주들요? 네. 제가 게임 담당은 아니어가지고 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데 물론 얘기를 해봐서 이제 주워들은 거는. 이제 그 게임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네. 그쪽으로 나가나 이쪽으로 나가나 큰 차이 없다. 대신 클라우드 게임을 한다는
이 되면 게임 컨텐츠 회사 입장에서 게임 그 사용자의 저변을 늘릴 수 있는 그건 된다. 네. 왜냐면 저는 게임 거의 안 하는데 네. 그럼 갔더니 그냥 게임 이렇게 뭐 전화기에서 이렇게 클라우드로 공짜로 쓸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면 음흠. 안 하던 사람도 하게 될 거고 하다 보면 또 재밌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게임 회사 입장에서도 네. 게임을 하는 게이머들의 저변을 시장을 키워주는 그런 장점이 그래요. 있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 게임 회사는 마찬가지로 야 게임 하나 개발해서 잘 개발하면 꼭 클라우드 게임으로 납품 안 하더라도 그렇죠. PC 그렇죠. 게임으로 하든 모바일로 네. 하든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우리는 그거 안 할래? 이제 할 수 있다면 게임 말고는 무슨 콘텐츠가 좀 등장하나? 뭐 VR이나 AR 이런 콘텐츠들, 네 아니면 고화질 예. 동영상, 아니면 뭐 요즘 보면 요새 야구 시즌 좀 이따 개막하겠지만 옛날에는 이제 그냥 한 앵글로만 이렇게 방송이 됐는데 네. 이제 굉장히 많은 앵글로 동시에 방송되는 뭐 그런 것들도 제 생각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런 미디어 쪽에서 좀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인공지능 업종과도 연결이 된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 네네. 설명은 조금 좀 더 들어볼까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네. 결국 인공지능이 잘 되려면 또 계산이 빨리빨리 돼야 되거든요. 디바이스에서도 그렇고 예, 예. 엣지 컴퓨팅이라고 하죠. 요새는 뭐 폰 자체가 굉장히 좋은 고성능 그 컴퓨팅 디바이스죠. 네. 여기서 뭐 제가 말하는 음성을 잘 폰이 인식을 먼저 잘하면 좋죠. 근데 보면은 이게 인공지능이란 게 한계가 있잖아요. 이 디바이스에서 인식을 못하면 어딘가로 갔다 와야 되죠. 제가 뭐라고 말했는데 얘가 못 알아들었어요. 제 네. 폰이 그러면 예. 폰은 몰라요. 그래서 퍼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위에 있는 그 윗단에 뭔가 데이터 센터나 그쪽으로 보내서 얘가 지금 뭐라고 말했니? 라고 이제 갔다 와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잘 되려면 결국에는 5G 네트워크가 좋아서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엔 5G 네트워크가 깔린다라는 거는 굉장히 고도화된 인공지능 기능을 우리가 쓰는 모바일 폰이 됐건 뭔가 이런 디바이스에서 네. 더 잘 쓸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렇게 되면 뭔가 굉장히 그 인공지능이라는 활용한 여러 가지 기능을 지역화 아니면 개인화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이런 거가 부산 지역에 있었다라고 네. 하면 예. 거기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쪽 서버로 이제 들어가겠죠. 그런 뭔가 음성이라고 하면 예. 근데 보면 약간 뭔가 다른 억양을 쓰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쪽의 인공지능 그런 것 것들을 더 잘 맞게 지역화해서 트레이닝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5G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곳곳에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것들이 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진다라고 하면 만들어주겠다.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지역화된 뭔가 그 지역에 더 잘 맞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 개인한테 더 잘 맞는 제가 하는 말을 더 잘 알아듣는 그런 쪽으로 인공지능을 발달시킬 수 있죠. 그래서 서로 이제 뭔가 상호 보완 작용을 하면서 같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똑같은 인공지능 스피커라도 부산에 깔려 있는 거와 맞아요. 서울에 네. 깔려 있는 거는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다 다를 텐데. 그렇죠. 뭐 그러니까 말투도 다를 수 있고, 아니면 또 뭔가 좀 더 글로벌하게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데 제가 뭐 이렇게 중국은 잘 모르지만 땅이 엄청 크니까. 쓰는 이 액센트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런 지역마다 뭔가 좀 더 인공지능을 더 트레이닝, 머신러닝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게 트레이닝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게끔. 그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5G가 깔린 그 다음 얘기일 것이고. 그렇죠. 네. 그렇겠죠. 그러면서 약간 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 그런 클라우드 그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죠. 네. 4세대 깔릴 때는 원래 모든 게 망이 깔려야 콘텐츠가 나오지 콘텐츠가 있어야 망을 깔고 혹은 가입자가 늘지 이게 항상 부딪히긴 할 거예요 항상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가도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이제 깔리고 또 쓰고 하면서 뭔가 이제 세대 교체가 자연스럽게 네, 됐잖아요 그렇죠 5G는 좀 늦는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제 느낌입니까? 그 저도 약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이게 좀 더 사람들이 빨리빨리 적응을 해야지 왜 갈수록 자꾸 이게 5G 아무튼 이게 전파가 굉장히 훨씬 더 이 뭐냐 고주파고 네.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회절도 잘 안 되고 응용 지역도 네. 훨씬 많이 생기고 그 말은 통신회사들이 그 깔기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깔고 모르겠어요. 깔고 어차피 그로 가야 되니까 꼭 깔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깔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4G, 3G, 그러니까 네. 옛날 거로 갈수록 뭔가 기지국 하나가 잘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훨씬 더 많았는데 네. 5G로 가면 진짜 조금 모퉁이 하나만 돌아가도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곳에 다 하나씩 일일이 다 깔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통신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비즈니스인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3G에서 4G로 넘어갈 때 아니면 예. 뭐 옛날에는 2G? 그래서 3G로 넘어갈 때 이 속도랑은 확연히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그래도 방향은 전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그런 거가 더 좋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업사이클이 길어지는 거죠.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네? 올해 이 알프의 상승, 가입자의 상승, 이 시기 업사이클을 더 오래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잘 안 늘어나니까? 이걸 깔고 완벽하게 갖추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네, 투자비도 많이 더 들, 4G보다 훨씬 더 많이 들 거고 그리고 투자 기간도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 사이클 자체가 길어진다라는 거죠. 6G가 벌써 준비 중이라서 그냥 바로 6G로 가는 괜히 5G 안 깔면 이거 괜히 계륵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은 안 해요? 아, 저 그거는 뭐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너무 좀 더 이제 훨씬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네. 일단 5G를 이제 다 갖추고 나서 그 다음으로 예. 넘어갈 것을 보기 때문에요. 뭐 지금 이제 뭐 연구 단계이기 때문에 네. 아직 그건 어떤 특성 있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조차도 아직은 그 공유가 안 되고 있는 그렇죠. 이제 뭐 5G도 아직 뭐 이제 시작이고 거기 5G에서도 뭐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하던 5G를 사용했을 때 우리가 뭔가 얻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하는 뭐 자율주행 네. 등등 여러 가지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아직 뭐 이렇게 잘 경험하고 있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뭐 6G까지 논하기는 좀 굉장히 이른 단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5G는 전 세계에서 중국이 제일 빨리 보급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가입자 수,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급, 그러니까 가입자 수 전체 모바일 가입자 수 대비 5G 네. 가입자 비중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제일 앞서 있고 한 20%대 중반인 것 같고요. 그다음이 중국입니다. 중국. 네. 미국, 유럽은 안 해요? 미국 이제 깔기 시작했죠. 이제 깔기 네네. 시작했고. 그래서 일단 5G 측면에서는 우리나라랑 중국이 제일 빠를 앞서가고 있고, 아니면 이제 또 굳이 차차 미국도 이제 시작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따라올 것 같고요. 뭐 아시아에서는 뭐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 예. 네, 조만간 따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얼른 거기도 또 깔아야 이제 미국도 다 깔리고 중국도 깔리고 뭐 아시아 많이 깔리고 해야 이제 뭐 그걸로 콘텐츠 만드는 회사들도 그거 활용할 수 있는 걸 해서 글로벌리 팔아보자 할 텐데. 그렇죠. 어째 되게 좋으신 포인트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 이제 이 콘텐츠는 요새 앞으로 글로벌 콘텐츠 영향이고 중국에만 팔려고 뭘 만들어 하면 그게 그렇죠. 반쪽이죠. 게임 예. 대작들 보면 아무튼 뭐 미국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그쪽이 어느 정도 갖춰지고 그쪽의 콘텐츠 제작자들이 네. 콘텐츠를 공급해 주는 게 어떤 키일 것 같고, 그래도 뭐 다행히 우리나라든 중국이든 보면 제가 로컬 업체들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중국 네. 같은 경우에서도 좀 통신사들이 주도로 많이 노력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아쉬운 점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정말 콘텐츠에 자신 있는 그런 기업들은 굳이 이제 뭐 내가 뭐 안 그래도 잘하는데 굳이 여기랑 통신사랑 같이 해야 돼? 그래서 잘 참여가 적극적이지 않은 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요즘 차이나 모바일 주가는 좀 꽤 올랐습니까? 주가가 요새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좀 초반으로 돌아가서 결국에 성장주가 흔들리면 예. 흔들릴 때 이런 가치주들이 좀 더 부각을 받는 것 얻고. 같고요. 네. 그래서 뭔가 저는 이거를 보는 관점은 뭐 이게 그냥 뭐 기술적인 거 시장 상황은 불만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성장주가 흔들린다 하더라도 이 뭔가 숫자나 이 실적이 안 나오는 가치주는 안 움직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5G 관련된 차이나 모바일 같은 경우는 가입자 수 그리고 알프 이런 것들이 턴하는 것들이 굉장히 가시적으로 기대가 되고 새로운 아까 말씀드린 뭐 데이터 센터 이런 예. 것들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예, 성장주가 흔들릴 때 조금 더 부각되는 대안으로 부각되는 그런 더 상황입니다. 나쁘거나 절 이유까지는 없다. 네? 네? 더 나빠질 것 같은 거는 없으니까 그죠? 그런 아 그렇죠. 그리고 차이나 모바일 같은 경우는 작년 말까지 저 되게 힘들었어요. 10월 달에 리포트 썼는데 계속 빠져가지고 차이나 모바일. 예. 특히 또 이제 뭐 미국이랑 미국에서 이제 제재 들어가면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그 차이나 모바일의 그 ADR 네. 이 상장 폐지가 됐죠. 근데 그날 뭐 한 10% 빠졌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아마 지금 지나고 보니까 정말 주가의 바닥이었고 예. 그 시점에서 생각해보면 어찌 보면 차이나 모바일한테 나올 수 있는 이 뭐 부정적인 게 다 나왔어요. 그렇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튼 그때를 이제 기점으로 이제 지금은 좀 올라 있는 상황인데 배당 수익률도 꽤 괜찮아요? 배당 수익률 훌륭하죠. 6%가 넘습니다. 네. 6%.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성장주에서 좀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대안으로 가져가실 추천드리는 이유가 좀 제 생각 다운사이드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렇게 느껴지긴 하네요. 네, 현금 현금 들고 계시느니 배당 6% 괜찮잖아요. 네. 그래서 뭐 알겠습니다. 대안으로 굉장히 좋은. 네. 이런저런 불안함은 또 있기는 있으나 그런 불안함이 없으면 저가격 아니겠죠. 아 그럼요. 그럼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이런 것 투자해도 되나 이런 느낌이 드는 것들 중에 찾는 게 어찌 보면 대안일 수도 있어요. 네네. 사실은 좋기만 한 회사들은 주가는 더 올라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그렇게 좋게 보던 주식들이 이제 저는 이제 앞으로 한 짧게는 반년, 길게는 한 올해 내내 예. 특히 인플레나 금리 상승에 대한 압력이 좀 낮아질 때까지는 그런 좋게 보던 주식들에 대해서도 뭔가 이제 숫자로 체크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올 거고요. 전기차 판매량 당연히 체크해야 될 거고 매출액, 이익, 마진 그동안은 관심 없었던 어찌 보면 그냥 산업의 빅픽처만 보고 갔었는데 네. 이제 앞으로는 굉장히 이제 혹독한 예, 체크 뭔가 예. 마냥 귀엽던 아이가 학교 들어가면 이제 성적표 받아오죠.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네, 그런 상황에 예, 부딪힐 걸로 저는 보고 있는데 당연히 뭐 거기서 좋은 성적을 내는 주식들은 당연히 이제 과거의 상승 추세로 복귀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주식들은 또 이제 또 힘든 시기를 겪을 것 같은데 내가 그런 투자자 입장에서 굳이 내가 그런 리스크를 테이크하고 싶지 않다. 난 그냥 그거 피하고 싶다. 그럴 때는 진짜 그냥 안전한 주식으로 잠깐 갔다 오시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은 이교시 미래세대의 권영배 팀장과 함께 한동안 우리의 관심에서 약간 멀어져 있던 5G 산업, 특히 중국의 차이나 모바일을 중심으로 어디까지 업데이트 되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연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연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연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